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긴 사포마을이에요. 사포마을. 우리 산동에 다랑이논이 있는 곳이에요. 자, 저와 함께 우리 사포마을의 저기 위에 텃밭들의 예쁜 산수유 꽃나무를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해요. 나 기력이 다 떨어졌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일 흙비가 온다 하여 빨리빨리 여기하고 정산마을로 가야 돼요. 기운을 내보도록 해요. 자, 옳지. 막 잠그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포마을의 아름다운 산수유나무와 함께 산책을 해보아요. 제가 왜 저기서 시작했냐면 바로 저는 작년에 와서 이 풍경을 알고 있어. 진짜 마을별로 산소유를 배경으로 이렇게 예쁘게 담을 수 있는 풍경들이 있다는 거를, 내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거를. 나는 그저 행운으로 알고 있어. 행운으로. 보수님 잘 계셨어요? 기가 막힌 풍경이 내 눈앞에 차가 있지만 차. 우리 나무님도 보수님이시죠? 우리 사포마을 보수님도 자리를 기가 막히게 잡고 계셔. 이번은 어머님이 뭐를 저렇게 키우고 계신데. 텃밭 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어머님 따라가 볼까요? 이거 파리솔 조심하고 꽃나무를 밟으면 안 돼. 산동이 기가 막히다는 게 이런 텃밭들이 마을별로 다 들어있어. 어떻게 이렇게 산동에 이런. 어머니 안녕하세요. 촬영으로 왔구마요. 어머니 텃밭에 좀 들어갈게요. 텃밭에 좀 들어가. 나 먹을 때는 안 밟을란 게. 아이고 밟아도 지가 날까요? 아 밟아도 살아나. 아직 싹이 쬐 가능게요. 우리 어머니. 자, 우리 어머니 텃밭 조금만 빛 조절을 살짝 좀. 어? 쭉 올라가려고요. 예, 알고 있구만. 작년에 한번 와봤어요. 어머니가 뭐 캐고 계시길래 예뻐서 한번 보려고 왔어요. 이 싸복 올라갔다 올게요. 어머니. 야. 근데 진짜 이렇게 어머니 텃밭에서 구경하는 산수유가 최고예요. 어디 행사장 안 가도 돼. 어? 맞아요. 아. 여기는 한 다리가. 그래서 벚꽃 같은 건 오늘 피면 그냥 삼리만 피만 안 떨어지면 떨어지. 아 맞아. 이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산수가 나오더라 있어. 그 열매가. 아. 열매가 열어 갖고 나오더라. 꽃이 피어. 야 우리 대단한 산수유꽃. 그리고 가을에 제일 꽃만 있었다. 아 이거 어머니 텃밭인 거야? 어머니 텃밭인 거예요? 요건 너무하고 쭉. 아, 여기는 또 오셨구나. 어머니 천천히 올라갔다 올게요. 예. 한개. 아이 어머니 진짜로 저기 어디가 떴냐. 내가 조금 전에 어디 마을 갔다 왔지? 네온마을. 어? 저기 아래 네온마을. 네온. 네온마을 간게 산수유가 나무 아래 진짜 이런 뭐 많아. 많은데 할머니들이 힘든 게. 안 캐? 거기까지 못 가. 어디가 있까? 저기 꼴차기 위에. 아, 꼴차기. 매운말 위에. 꼭대기. 네. 나는 또 너무 텃밭인 게 손을 내면 안 돼. 임자가 있을 거요. 그럼 또 그렇게 안 가지. 임자. 다 있어 임자가. 아이고 그러니까. 신기해. 많이 났네요. 네.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났다. 아 그래가지고. 와 이 약이 되는 것을. 네. 약이 약 산수가. 아니. 산수 아래 쏙이랑 이거 아, 다 약이요. 요 쏙 많은 것 봐. 그러니까
이거 머위가 뭐 1kg에 2만 원 한대. 얼마? 2만 원. 1kg에 굴지 하면 없는데 이렇게. 아, 없는데. 이렇게 없는데 2만 원 사야지. 그니까. 좀 더 나는 크면 엄마 집 뒤에, 뒤 안에 예. 엄마가 심어놨어. 라고 달라고. 아. 난 광해 수월리가 집이에요, 어머니. 아, 수월리가기요? 예. 거기도 산수 좀 있어. 아, 조금 있어. 있어, 수월리. 예. 어머니 올라갔다 올게요. 예. 예. 예? 혼자 와? 어, 오토바이 타고 왔어. 혼자? 어, 오토바이 타고. 작년에도 혼자 오토바이 타고 왔구마요. 원래 길을 안 깨. 그 구례 사람인께 어머니. 쉬워. 어? 벚꽃이 하나도 안 피어버렸어요. 아, 모르겠네요, 어머니. 저 올라갔다 올게요. 아이고, 참말로. 인장. 와, 나 진짜, 이 어머니들이 갖고 오는 텃밭인께 이제 들어가면 안 돼. 난 어머니가 들어와도 된다, 겠지. 사포마을에 산수 이거는 진짜로 기가 막히다. 이게 다른 구경을 안 해도 텃밭을 들어가면 그냥 우와 소리가 나. 저절로 봐봐요. 주말에 이런 데를 와야 쓰겠죠. 어머니가 하는 말이 한 달을 간다 산수의 꽃이. 어머니 너무 예뻐. 좀 이따 가기로 하고. 어, 아시는 분들은 알아서 찾아서 오시기도 하셔. 아, 햇빛 나니까 산수유가 둥둥둥둥둥 산수유 꽃이. 산수유 꽃이. 정산마을에 위대한 소나무를 제가 오늘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와, 여기 텃밭 아래 저기 머위는 가득 났다. 자, 오늘의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올라가. 어미, 나 길을 또 잘못 들었는갑다. 이 길이 아니요? 요 길이요? 가. 요 길이요. 올라. 어, 저쪽 길인가봐요? 어, 앵초꽃 그때 핀 자리가 저쪽 길인가? 아니요, 여기서 더 올라가야 돼. 한참 가야 돼. 야. 날씨가 조금만 파라면 뜨겁구만. 여기서 이렇게 겹쳐지고 겹쳐지는. 와. 우와, 이거. 자,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 여러분들을 모시고, 텃밭으로 들어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와, 이런 소리가 할 정도로 이게 다 산수유 나무네. 이런 거를 관리를 하셔가지고 가을에 드르르 따서 산수유를 수확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저 한 송이서 저 나무 하나 보십시오. 완벽하게 이렇게 피었어요. 이 비탈길을 따라서 다 산수유 나무 이렇게. 그때 앵초꽃을 찍으러 어디로 갔지 재윤이가 기억이 살짝 안 날라. 근데 바깥으로 한번 나가봐야 쓰겠어. 아휴, 바깥으로 한번 나가봐야 쓰겠어. 잠깐만 여러분들. 아이고, 조금만 밝게 하고. 다른 거 먹지 말고 들고 돌아댕겨. 그냥 그러면 되겠어. 아, 너무 밝다. 너무 밝아. 이 정도.
이제 엉덩이 밟기 조절해. 아이고 다리야. 야, 이것도 고된 일이구만요. 이따 정산마을까지 가야 된디. 아까 할아버지가 정산마을 가는 걸 알려줬어요. 정산마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앵초꽃을 보려고. 우와 우와, 이거는 진짜 명작이다. 명작. 어디 내가 사장님 촬영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도 모르게 정신을 잘 안 차리고 있네. 아까 그 개가 계속 짖고 있어. 사포마을을 오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산에 들어있는, 아이고, 저거 산수 산책로. 여기는 다랭이농 가는 길. 아까 다랭이농 가는 길이라고 표준말을 표지판을 해놨어. 여기는 산책길인데 꽃들이 많이 피었어. 아이고 싸게라.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마을 안쪽으로 돌아볼까 해요. 아, 그때 오토바이 타고 저리 들어갔다는 게 생각나. 야, 이 둘은 흐드러지게. 와, 향기. 우와, 꽃향기가 진짜. 안녕하십니까 소장님이 누워 계시는데. 이야, 이게 명작이다. 명작이야. 와, 시기 맞췄으면, 시기만 맞았으면. 와, 시기만 맞았으면 명작을 볼 뻔했는데. 우리 조사님께서 많이 보셨겠습니다. 가요? 아, 산골짜기에 산수유가 하나, 둘 들었어. 산책론 뒤, 이 더 올라가면 안 되겠죠? 누가 했다가 또 뭐를 칠라고.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면 썩었구만. 내려가, 내려가. 와. 중간에 뭐를 먹어야 되겠어요. 난 지금 하면서 지쳤어. 지쳤는데 왜 사포마을 와갖고 지치냐고요. 내가 산동 지산, 구례 지산장에서 커피도 내가 두 잔이나 먹었거든요. 아침밥 쬐끔 먹고, 아침밥 쬐끔 먹고. 아, 그냥 이렇게 예쁜 거 보면서 가. 정신 먹지도 못하고. 어머나! 푸이! 그래? 배부른갑다, 이걸로. 예, 이걸로 배가 부르겠어요. 가을 되면 배가 부르겠어요. 갑시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마을 아랫길로 갑시다. 마을 아랫길로. 제 뒤에 풍경이 보이요?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뭘 많이 흠은 안 되고 못 아간다. 못해. 누르되 흔들림 방지 버튼을 누르고 내가 최소한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는데. 아, 나 힘들어져. 산수의 꽃남매들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힘내라 혜연아, 힘내라 혜연아. 잘하고 있다. 아, 아까 그 아저씨다. 아까 제가 아저씨 안녕하세요 했었잖아요. 그 아저씨가 사시는 집이에요. 아,
할 말을 잃었어. 기운을 냅시다, 여러분들. 산소 욕구 찍어야 돼. 아, 여기 파전, 아이고, 씨, 파전 갔다가 묵으면 안 돼. 너무 꺼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앞을 봅시다. 지금부터 너 산수유 꽃나무가 나온게. 보시오. 제가 비록 배가 고플지라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산수유가 굴에는 진짜 일의 클래스가. 그러니까 마을 곳곳에 이렇게 100년 된, 200, 150년 된 산수유들이 가득해요. 가득해. 가득해가지고 막 이래. 누가 또 산책을 오셨구만. 보시원 이래. 기가 막히게 놈에. 이렇게 보면 둥둥둥둥. 아까 어머니가 그랬어요. 한 달을 간다고. 벚꽃은 훗날날 뿐디 우리 산수유는 그 뭐지 산수유 열매 올라올 때까지 그러고 매달려 있다. 안녕하세요. 마을 동네 어르신인가요? 예. 아, 넌 촬영 왔어요. 혼자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네, 굴의 애플이라고. 굴의 애플.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굴의 애플? 예, 예. 굴의 사과요? 아, 마을 어르신. 읍에 사시는 분이시네요. 저도 읍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조금 밝기를 조정을 해야지. 이게 지금 내일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맑았다. 맑았다. 약간 어두웠다. 어제가 최고의 날이었어. 어제가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정말 어제가 미세먼지 하나도 없고 하늘 파랗고 어제 상관마을에서 찍은 게 진짜 대박이었는데. 와, 우리 사포마을은 산수유로 가득해서 어디 안 가도 쓰겄어요. 하늘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런 대로 같이 보면서 걸어봐요. 여러분 괜찮죠? 이런 것도 봐봐. 이렇게 큰 구목에 산수유가 있는데 또 산수유를 심어놨어. 여기 살짝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도 뭐라고 안 하시니까. 이게 텃밭이거든요. 텃밭에다가 산수유 나무를 이렇게 또 예쁘게 심어놨어. 이게 10년, 20년 되면 또 이런 나무가 되겠죠. 여기가 기가 막힌 아, 우리 어머니 계시네. 더 아까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시는데 어머니가 너무 예쁜 풍경이. 저도 이제 모구대를 따러 쑥이랑 쑥부쟁이랑 많이 있어. 근데 너무 예뻐요. 진짜 산동이 가지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풍경은 진짜 내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복이야, 복. 조상님들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 면에다가 이렇게 가득가득 심어서 봄이면 이렇게 화사하게 빛이 날까? 산동으로 시집 가신 우리 작은 고모가 참 보고 싶다. 애달다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동, 산수요. 근데 살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나의 소중한 봄맞이 풍경. 산동에 산수유 꽃이 피면 무조건 산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봄맞이 풍경. 반드시 해야 되는 나의 봄맞이 풍경. 그냥 여기도 이제 무슨 가공장이 있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산수유, 저기도 산수유. 이렇게 꽃들이 막 나를 반겨줘. 물을 안 해도 쓰겠어요. 개만 안 나오면, 난 무조건 개만 안 나오면 돼. 봐보세요. 여기서 바라보는, 이거 캡처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써볼 때 지금 캡처 해놓을게요. 정선마을도 이럴까요?
제가 언젠가 이 풍경을 찾아냈었나 안 찾아냈었나 알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고 이 산비탈에 그러니까 노란색이 마치 흘러내리듯 있어. 누가? 산수유꽃이. 아이고. 난 체력이 좋아야 되겠다. 체력. 산비탈 한번 쳐다보고 나갑시다. 에이? 너무 마치겠게 이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 이 골짜기로 내려가도 쓰겄는데 그래도 좀 산수유가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쪽으로 가봅시다. 맞죠? 이 풍경 한번 보자고 온 거예요. 그때도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들이 뭐 쑥을 캐오고 있어. 예, 촬영을라고. 저기까지는 못 들어가. 그때도 이렇게 돌아가려다가 못 들어갔던 것 같아. 배송에서 꼬르륵 다음부터는 묵을 거를 컵라면이라도 뭐라도 가방에 넣고 와야 쓰겠어. 사람 죽겠네. 봐봐. 텃밭인데 예쁘게 깎아놨죠. 이쪽으로 쭉 가지 말고 예쁜 길을 따라서 내려가 보도록 해요. 햇빛이 나면 이게 더 눈부셨을 거고 파란색 하늘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녕 한수연님들 올해도 반가웠어요. 올해도 반가웠어요. 돌아가. 돌아. 이 모든 게다 돈이 되는 나무라니. 이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몸에 좋은 산수유 많이 잡숴야 돼요. 알았죠? 나도 집에다가 산수유 한 10그루 갖다 심을라네. 해마다 따먹을랑. 아이고. 나 그냥 지나가려다가, 봐봐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적진으로 마치 내가, 진격의 회원이 이렇게. 그냥 가면 산수유가 막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100년, 200년 된 나무거든요. 일단 뭐 고사리 밭인가 할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담을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이 산수유꽃을 좋다고 볼 것인가? 내 구독자님들 중에서 숨 차. 아니야. 할수 있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내가 이따 컵라면 하나 사줄게, 효연아. 너 정신 차려. 힘내. 힘낼 수 있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바로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보여주려고, 내가. 진짜, 뭐안 해도, 뭐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풍경이라니까요. 내가 이따가 뭐를 더할 수가 있겠어요. 발길 흐면 진짜 노랑색의 축제야, 축제. 이거를 무슨 세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응? 위에 산수유가 피었지, 아래에 머그대가 가득가득하지. 저기는 트리하우스가 있지. 이런 세상을 보고 무슨 세상이라 그럴까요? 아, 이게 다 돈이라니까요. 약재가 되고. 와, 근데 이제 나 뭐 그때 따로 가야 되겠네.
나무 클래스 보시죠. 이런 나무들이 산동에는 가득가득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눈이 부시게 바라오는 곳마다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아름답게 이렇게 있어. 예쁘거든. 여러분, 금강산도 19경이라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아, 나 배고파 죽겠네. 아, 여러분, 나 배고파 죽겠어요. 나 진짜 웃음이 난다. 웃음이 나. 또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도 이 트리하우스 예쁘게 찍었는데 오늘은 안 들어가 봐야 돼. 트리하우스 주인은 바로 저기 나무집 주인이에요. 저분들도 귀촌하셨던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너무 예쁘죠? 사포마을에 오면 이런 풍경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마을 아래까지 오면 예쁜 사람들 다 모였네. 이제 친척인가 아니 아시는 분들인가 딱 모시고 왔어. 제가 사랑하는 보호수님들께서 다리에 자리를 쫙 잡고 저러 계시죠. 여러분들을 저는 모시고 마을 아래로 왔다가 다시 올라오도록 해봐요. 사람들을 많이 많이 모시고 왔어. 꼭 뭐를 먹도록 해. 이런 게 보면서 그런 아래로 내려가시네. 마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기 내려가시면 저분들 안 보이게 해드리고 싶은데. 예쁜 분들 방해하지 말고. 그러게 여유있게 조금만 더 저도 따라 내려가 볼까요? 나무님 그냥 저도 따라 내려가 볼까요? 따라 내려가 봐. 천천히 가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앞에 사람들이 세 분이 지금 뭔가 힐링하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분들 나오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저를 지켜주는 나무님, 보호수님, 언제나 제 등에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저를 항상 지켜주고 계시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저의 든든한 백이랄까. 저의 다정하고 든든한 백이랄까. 마을을 걷는다는 건 이런 느낌. 예쁜 집들이 예쁜 집을 지었어. 사람들이 예쁜 집을. 그때 작년에 왔을 때 강아지가 걔가 새끼를 낳아서 강아지들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놀랍게 저는 돌 엄마 뭐 누가 이 풍경을 보려고 저는 돌담길로 가겠어요. 여러분 제가 돌담길로 가면 저분들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저를 보고 갑시다. 왜냐면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뒤로 보세요. 예쁜 집들을 지었죠. 제가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게 저기에 목련꽃하고 산수유하고 둘이 같이 피었어. 그거를 담아야 돼. 근데 제가 걷는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사포마을 길이에요. 나 기력이요. 힘내. 배고프다고 한 끼 안 먹었다고 안 죽어, 내가. 허물어져 가는 집인데, 아니구나. 집을 지랄지랄 이렇게 지었구나. 돌아서, 뺑 돌아서 오도록 합시다, 여러분. 알았죠? 아름다운 사포마을에 작은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데. 엉망아, 안녕. 참. 마을을 돌아다녀 보면 한적하고 조용하고 예스럽고 참 예뻐요. 이제 나는 그만 쳐다보고 이런 거 봐, 이런 거. 여러분들. 햇빛이 나면 참 좋겠다.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 있었네. 이것도 한 150년, 100년, 100년 되셨을 것 같죠? 나뭇잎, 길 밖으로 안 나오게 가지치기를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사포마을 돌담길에도 이렇게. 아마 저는 걸어서 다시 삥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걸로 우리 마무리 합시다. 사포마을은. 아, 사포마을은 이렇게 골목길이 이렇구나. 흔들림 방지를 하고 다니는 길이라 좀 안심이 되면서도 그래도 살짝이 내가 너무 또 흔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아까 제가 갔던 길, 오토바이 타고 갔던 길, 사포마을 회관.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올라오시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사포마을. 정자가 있고 차가 있어. 아름다운 다랑이 논이 있어. 사포마을에 오면 이거를 꼭 보고 가셔야 돼. 자,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제 올라가 봅시다. 사포마을 유래비가 있어. 터시 주씨가 털을 닦아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약 450년이 흐르는 전통이 있는 마을이에요. 뱀사 개포 뱅개마을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나누신 분들이 내려오시네. 어머, 너무, 너무 밝겠나봐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길만 올라가면 우리 사포마을의 올해 산수유는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문지암도 있고. 여러분과 이렇게 산수유를 보면서 제가 정선마을의 위대한 소나무를 만날 수 있을까 사포마을에서 고민해 봅니다. 영춘화가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피었어요. 안녕. 좀 성의가 원래 있어. 성의가 원래 있는데 배가 고파서 지금 약간 힘들었어. 배가 고파서. 오늘의 교훈. 반드시 가방에다가 빵이든 라면이든 뭐든 먹을 거를 다 먹고 다녀라. 오늘의 교훈. 세상에 힘이 파이니까 목소리가 예쁘게 안 나와. 근데 나 빵빵빵 뛰잖아요. 원래 스타일이. 원래 스타일이 방방 뛰는데 그 방방이 안 돼. 방방이 안 되고. 산수유야, 마지막 인사. 내년 봄에도 또 예쁜 모습으로 또 만나. 이렇게. 그냥 이런 인사를 하게 돼요. 내년 봄에도 또 만나요. 알았죠? 이런 인사.
아까 제가 담으려고 했던 게 저기 목련길이거든요. 길 한번 돌아볼까요? 이런 게. 아, 여기 길도 다른 거 없이 진짜 우리 사포 마을은 오히려 좀 한적한 마을에 산수유 꽃을 보고 싶다 하면 사포 마을로 오셔도 충분해, 충분해. 저기 아까 계곡 나와요. 제가 원래 가려했던 곳으로 한번 가도록 해요. 더는 못 가겠어. 아쉬운 게 아니고 아까 저 그 위에 쪽 계곡이거든요. 거기서 바라보는 또 산수가 있을 것인데. 알았어. 마지막이니까 좀 달려볼까요? 다시 돌아오면 되지. 에이,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건 없어. 마지막 인상께 사포마을 또 내년 봄에 만나 하는 지금 마지막 산수유 사포마 산수유 꽃인사니까 제 경운기까지. 아까 제가 저기 텃밭 위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또 여기 아래에서 보는 산수유는 또 달라. 이제 여러분들 대충 감이 오신가요? 제가 아까 어디 쪽에 있었는지? 감이 오시죠? 안 오신가요?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아까 어디 속에 있었는지. 아, 오토바이 타고 여기도 와보고 싶다. 그쵸? 아, 여기다. 예쁘죠? 아까 제가 저기 위에 있었어. 저기 위에 이쪽으로 쭉 올라오면 맹촉꽃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올라가면 뭐가 나오는지. 됐어. 빠이빠이. 차분차분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기. 이렇게 다니면 뭐가 좋을까요? 영상을 찍다 보면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그게 좀 아쉽기도 해. 아, 내가 어제 봤던 현우새들이 저기도 예쁘게 피었는데 못 찍어. 빠이빠이. 진짜 비가 올란가 봐요. 정산마을은 너무너무 아쉽다. 이런 날씨에 정산마을 가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산수유가 피면 내가 만약에 산수유 마을 산수유 꽃을 마을별로 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획을 짜고 하루에 이렇게 서너 마을씩 오전에 여기 밥 먹고 오후에 여기 이렇게 정해서 가야 되겠다. 엄마 저렇게 개다. 나 저 개 눈 안 마주쳐야 돼. 저 개가 지난번에 새끼를 낳아가지고 아마 그 개 같아요. 개를 풀어놨단 말이에요. 맨 낯선 사람들은 무서워. 아, 여러분들, 여기다. 근데 제 뒤로 풍경이 너무 예쁘죠? 제 뒤로 풍경이 너무 예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보여주고 싶었던 풍경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심하느라고 그냥 얼른 반대쪽 길로 갔거든요. 제 뒤로 아마 이제 목련이 보일 거예요. 보이실까요? 빛나죠? 제가 돌아서 예쁘게 보여드릴게요. 목련하고 산수유 가만 계셔보시오. 산수유가 있고 아까 제가 이쪽 길로 갔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있어서
이 풍경을 못 담았어. 노랑새 산수유의 뒷배경으로 목련이라니. 하, 저 목련나무도 못해도 10년 이상은 되었을 텐데 이 풍경을 사포마을 사람들은 매일매일 봤단 말이에요. 봄이 되면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힌 풍경이다. 그쵸? 이거는 캡처해야 돼. 산수유, 목련, 그 뒷배경으로 산수유. 반가웠어, 사포마을의 봄아, 사포마을의 산수유야. 어? 빗방울 떨어졌다. 어떡하지? 어머, 큰일 났다. 정산마을을 못 찍을까요? 최대한 들러라도 봅시다, 여러분이. 아까 아저씨가 가는 길을 알려줬을게 그쪽 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근데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해. 기가 막힌 이 풍경을 올해도 변함없이 보고 갑니다. 나무님 감사해요. 나무님 감사해요. 나무님 이제 저는 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갑니다. 제 뒤로 나무님 인사를 해줄 거예요. 비가 오네, 비가 와. 큰일 났네. 나무님, 저 가요. 내년에 또 만나요. 아, 재밌고도 됐어. 여러분들,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 사포마을에 산수유를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 아, 오길 잘했어,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길 잘했어. 이런 풍경, 저런 풍경, 구례사람인 내가 담을 수 있어서 잘했어. 잘했어. 자, 예쁜 산수유 꽃하고 여러분들 작별을 해봅시다. 꽃이 제일 예쁜 이 자리에서. 여기는 산동 사포마을이었어요. 사포마을에 예쁜 산수유 꽃 담아갖고 갑니다. 사포마을은 그냥 산책하기에 산수유 꽃 보면서 한적하니 조용하니 걷기에 참 좋은 마을이에요. 다랑이눈도 있고 저기 사포마을 저수지도 있는데 거기도 빠지지 말고 둘러보세요. 오늘의 교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바이바이. 정산마을로 고고.